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대통령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최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을 이용해 기업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촛불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온 최태민 일가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최 씨의 딸 최순실과 국정농단으로 연루돼 사법처리를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만다. 이 일이 있기 전 2014년에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였다 증언하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경고를 박근혜 정부는 무시하다 탄핵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당하고 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검팀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 탐사 전을 온 취재진에 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은 6개월 전이었다. 이어진 취재 과정에서 취재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 인물은 김충식.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오랜 관계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고 최 씨가 사문서 위조로 구속 수감된 지금 일부 사람들은 김 씨를 대통령 장인으로 칭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박 씨에게 시퍼런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같은 제2의 국정농단을 마주하게 됐다. 또다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의구심과 이 정부에서도 권력 서열 1위가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김충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탐사전을 오는 구체적인 취재를 통해 그 사실을 하나하나 증거를 토대로 보도할 방침이다. 김충식 씨는 1939년생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8세 무렵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올해 86세의 고령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 씨는 한 봉사단체에서 작고한 윤석열 대통령 장인 김광섭 씨와 만나며 장모 최은순 씨와도 인연을 맺게 됐다. 김 씨와 최은순 씨는 1987년 장인 김광섭 씨가 별세하며 본격적으로 동업자 관계로 발전했다. 그 둘은 송파구 석천호수, 충남당진 송산면, 충남당진 교도리, 경기 양평 강상면, 충남당진 송화읍 영천리, 강원동의 1호동, 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일대에 부동산을 매입하며 커다란 재산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축구장 11개가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매입하며 최은순 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최은순과 김충식 둘의 경제 공동체는 여러 사업에서도 확인됐다. 방주산업, 충운산업, 미시령 휴게소 등 여러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함께하며 김 씨 인맥을 활용했다. 급기야 최은순과 김충식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시 유부남으로 가족들은 외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후반 최은순, 김충식 두 사람이 운영한 미시령 휴게소는 강원 지역 유력가들과 친분을 맺는 계기가 됐다. 경기 양평이 고향이었던 최은순 씨는 모텔 사업으로 목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양평 조홍은행 지점장을 통해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국민대학교를 가지고 있던 쌍용그룹 김석훈 회장과 인맥을 쌓게 된다. 미시령 휴게소는 이 인연을 강릉과 동해 유력한 기업과 이어주는 발판이 된다. 그중 한 명이 강릉에서 통신, 전기설비업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 또 다른 이는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제로가 동부산업 황하영이다. 또 하나 결정적 인연은 1996년 당시 강릉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윤석열 검사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통해 이어진 김충식, 최은순, 조남욱, 우동명, 황하영, 윤석열 등 6명은 조 회장이 무속인으로 총회하던 신무정이라는 이름을 쓰는 심희리 씨 등과도 인연을 맺으며 이들 6인은 당사자들 간 관계를 넘어 가족끼리도 어울리는 사위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오랫동안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스님으로 불리는 자가 신무정이 아닌가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검찰총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저울질을 하던 중 방문한 강릉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는
황하영, 우도영 둘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윤 대통령은 우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대통령 당선 후 황 씨와 우 씨 두 사람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 합류하기도 한다. 이들과 막역한 관계로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김창수 씨는 최은순 씨와 내연 관계로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사에게는 장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주의 증언도 존재한다. 실제 제보자에게 김 씨를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이라고 증언한 김추시 씨 측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실 영재는 장인 아닙니까? 생각도 안 했더니 그래서 장인이라고 불리신다더라고요. 장인이죠. 장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을 잡은 뒤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가 상황 역할을 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기야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취지에서 김건희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되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김건희 씨가 어떤 방법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었는지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김추수 씨의 실제 충격적인 음성이 담긴 영상 파일을 입수했다. 8,000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선생님께 그 8,000평을 주셨다면서요? 파주에서 준 거예요. 정부에서 준 거예요. 아, 정부에서요? 제가 이걸 제대로 이번에 꾸밀려고 방기부위도 해놨고 이제 7분을 더 해야 돼. 여기에 배를 윤 대통령까지. 그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참. 평화의 순례길. 유명한 관광 독일같이 만들려고요. 독일같이 아시아 유엔 아시아 본부도 이게 바로 넣고. 지난 6개월여 동안 탐사전 온 취재팀이 경기 양평에 있는 김 씨 사무실에 들락거린 사람들 몇몇은 실제 고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까지 다양했다. 문턱이 닳도록 수많은 사람이 김추수 씨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리고 김 씨 주변에서는 실제 여러 건의 국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됐다. 탐사전호원은 방대한 취재 파일을 정리해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첫 실마리를 공개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도 많은 의혹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그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려 한다. 그 시작은 바로 김추수 씨의 이 발언에서 시작된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식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그 봄 알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디 일부러 그러면 그걸 뭐 포기한 건가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제대로 도와준 거지.